안녕하세요, 여러분. 타연이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23일 화요일이고요. 33번째 팟캐스트를 녹음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제가 작년 11월 초에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마지막 영상을 올렸으니까 이제 거의 3달 만이네요. 아마도 제가 팟캐스트를 시작한 이후로 가장 오랫동안 업로드를 안 했던 기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2024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3주 정도 지난 후에 이렇게 마이크 앞에 왔는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쉬고 나니까 오랜만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고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녹음을 실제로 할 마음을 먹기까지 평소보다 좀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달 정도 한국에 가 있었는데요. 제 결혼식을 기준으로 앞뒤로 2주씩 있다가 다시 영국에 온지 벌써 3주 정도 됐네요. 오늘은 제가 12월 한달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선 12월 초 저희가 한국에 가자마자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됐던 건 바로 결혼식 준비였습니다. 물론 한국에서의 결혼식은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영국에서 만난 분들한테 이제 결혼식 준비한다고 하면 대신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여기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셀프로 준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결혼식 장소만 예약하고 나면 뭐 웨딩홀을 꾸미는 거나 식사를 준비하는 거 그런 것들은 결혼식 장소에서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랑 남편은 최대한 일을 줄이고 또 간편하게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드레스 대여나 헤어, 메이크업, 사진 촬영 같은 것들은 결혼식 장소랑 연계된 업체를 통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최대한 고민을 줄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드레스를 고를 때도 첫눈에 들어왔던 걸 입어보고 바로 마음에 들어서 결정하게 됐고요. 또 정말 만족스러웠고요. 남편 같은 경우에도 첫눈에 들어온 정장을 바로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동안 반지도 새로 맞췄는데요. 저희가 원래 꽤 오래된 커플링을 끼고 다녔었는데 결혼식을 기념하기 위해서 금으로 된 반지를 하나 맞췄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즈골드, 남편은 옐로우골드로 했어요. 이것도 정말 빠르게 결정을 한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결혼식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저랑 남편이 빨리빨리 하지 않고 가장 많은 신경을 쓴건 바로 결혼식에서 할 스피치였습니다. 결혼식에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올 예정이었는데, 저희는 결혼식에 와주신 하객분들한테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저희가 직접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저희가 느끼기에, 많은 한국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가 뭔가 주인공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조금은 수동적인 것처럼 느껴져서 그 부분이 저희한테는 좀 맞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연애 이야기도 간단하게 하면서 하객들한테 감사 인사도 전하고 저희가 서로한테 약속하고 싶은 내용을 한 곳에 담을 수 있는 스피치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이야기 구성을 감동적으로 만들고 싶어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해서 완성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저희 둘다 정말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당일에도 반응이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결혼식 당일에는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사실 결혼식 자체는 3, 40분 정도로 정말 짧거든요. 뭐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났는지 실감도 잘안될 정도로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와중에도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도 많이 보이고, 그래서 너무 반갑고 기분도 좋고 흐뭇하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새롭게 인사하게 된 남편 하객분들도 많아서 정말 반가웠고요. 그날 결혼식 당일에 영상을 촬영해 주는 업체가 왔었는데요. 아마 몇 개월 뒤에 그 영상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식에 대한 더 자세한 리뷰는 영상을 보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 결혼식 리뷰를 할 때는 남편이랑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결혼식 전 2주 동안 결혼식만 준비한 게 아니라 결혼식 날 저녁에 있을 뒤풀이도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결혼식을 대구에서 했는데 저희 친구들이 대부분 대구가 아닌 곳에서 오는 거였거든요. 결혼식만 보고 바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멀리 온 김에 더 오래 같이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 싶어서 뒤풀이를 준비해봤습니다. 다행히도 시부모님 댁에서 홈파티를 할수 있게 준비를 너무 잘 해주셔서 편하게 자리를 만들 수 있었고요. 술도 마시고 음식도 먹고 저희 부부랑 관련된 퀴즈도 하면서 제 친구들 그리고 남편 친구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어서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뒤풀이를 준비하면서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참석하는 친구들한테서 신청곡을 받은 거예요. 2012년에 나온 노래, 그리고 크리스마스 캐롤, 그리고 저희한테 들려주고 싶은 노래, 이렇게 세 가지 테마로 신청곡을 각각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뒤풀이 배경음악으로 틀어놨습니다. 저는 요즘에도 저희한테 들려주고 싶은 노래 플레이리스트를 간혹 듣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온유가 부른 보통의 밤이라는 노래를 정말 자주 듣고 있어요. 제 친구들 중에서 두 명이 동시에 추천한 노래였거든요. 이 노래 가사가 정말 너무너무 좋으니까 꼭 한번 여러분도 들어보시라고 저도 추천하고 싶네요. 결혼식 다음 날에는 저희 작은 언니랑 남편 남동생이랑 이렇게 넷이서 일본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신혼여행이라기보다는 가족여행이라고 할수 있겠죠? 남편이 일본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해서 한국에 간 김에 가게 됐습니다. 사실 결혼식이 너무 재미있고 좋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좀 있었고 압박감도 좀 있었는데요. 일본에 가서는 정말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재미있게 놀다가 와서 너무 좋았습니다. 맛있는 것도 정말 많이 먹었고요. 일본에 다녀온 후에는 크리스마스가 있었던 주말에 저희 가족들이랑 남편이랑 이렇게 다 같이 부산으로 여행을 갔어요. 사실 12월이 저한테 의미가 있었던 건 미국에 살고 있는 큰언니가 정말 오랜만에 한국에 오는 거였고, 또 조카들한테는 처음 오는 한국 여행이었거든요. 이렇게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서 꼭 한번 여행을 다 같이 가고 싶었습니다. 여행하는 동안에 조카가 처음 바닷물을 만져보는 그런 순간에도 함께 할수 있었고, 같이 맛있는 것도 정말 많이 먹었고, 어린이 뮤지컬도 보고, 같이 게임도 하고, 크리스마스 선물도 주고, 정말
이 모든 게 너무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을 정말 많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말, 1월 1일이 있었던 주말에는 남편 가족들이랑 저랑 또 같이 서울 여행을 했는데요. 맛있는 것도 또 엄청 많이 먹고, 롯데월드 몰에도 가고, 청와대도 처음으로 가보고, 이렇게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국에 오기 직전에, 마지막 주에 너무 심한 감기에 걸려서 기침도 많이 하고 목소리도 거의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행하는 동안에는 제몸 상태가 좀안 좋았던 게 아쉽긴 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라도 오랜만에 가족들 전부랑 알차게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저한테는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보내고 영국에 오고 나니까 남편도 감기에 좀 심하게 걸렸어요. 그래서 저희 둘다 한동안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12월 한달 동안 결혼식도 있었고, 그 전후로 해서 너무 다양한 많은 일들을 하면서 저희가 무리를 좀한게 아닐까 싶습니다. 일주일 정도 충분히 휴식을 취한 후에 이제는 다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재미있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 그래도 새로운 일로 가득했던 제 2023년은 마지막까지 정말 많은 일들로 마무리가 됐네요. 그리고 어느새 이렇게 2024년도 찾아와 있습니다. 올해는 제가 조금 더 정돈되고 조금 더 계획적인 하루하루를 살기 위해서 얼마 전에 플래너도 새로 하나 샀답니다. 도움이 되겠죠? 이번 한해 동안에는 또 어떤 새로운 일들이 찾아올까 기대가 되고 있고요. 아직 특별하게 뭐 새해 계획이나 새해 다짐 같은 건 생각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거는 또 음력으로 새해인 설날에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2023년 한해 마무리 어떻게 하셨나요? 또 새해 2024년은 어떤 한 해가 될것 같으신가요? 여러분들도 저도 또 행복한 일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2024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 오랜만에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